안녕하세요. 백현범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하체를 어떻게 쓰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하체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밀리면서 공이 치는데 물론 임팩트는 되지만 이런 사이드 스핀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. 하체를 잘 보세요. 어때요?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 어깨가 열리고 그 다음에 왼쪽이 지금 살짝 나오는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발가락에도 힘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대로 푸시해주면서 회전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드레스 때 딱 위치에 왔을 때 여기 지금 오른쪽 뒤쪽에 힘이 엄청나게 모아져 있는 상태예요. 여기서 폭발적으로 힘을 밀어 써줘야 돼요. 이렇게 푸시 밀어주면서 빵 쓰는 거예요. 진행 방향 쪽으로 백스윙 할 때 양쪽 무릎이 밀리고 혹은 다운스윙 때 허리를 너무 빨리 돌리기만 해서 오른쪽 어깨랑 팔꿈치가 다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처음에 움직이지 마세요. 하나는 좀 버텨주고 하나를 열어주세요. 쭉 열면 왼쪽 어깨가 낮아져요. 자, 여기서 하체 모션이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들어오고 그 다음 진행 방향으로 회전. 이때까지는 힘이 이 뒤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. 이 힘을 쓰지 마요. 아직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진행 방향으로 열릴 때 빵 써주는 거예요. 그때 헤드는 힘없이 툭 아래로 떨어뜨려주면 배꼽에 채를 대고 1번, 그 다음 헤드를 2번. 자, 하체 모션 기억나죠? 왼쪽 어깨도 계속 안 들립니다. 백스윙이 더 가고 싶어도 못 가요. 3번 진행 방향으로 오면 아직은 뒤쪽에 힘이 남아 있어요. 여기서 푸시하는 힘으로 헤드는 내려가고 더 강한 푸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빵! 그러면 상체는 힘이 안 들어오는데 하체에서는 딱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미지가 들어오는 겁니다. 1번 헤드, 3번 푸시,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게 푸쉬를 해줄 때 오히려 상체는 힘이 없어야 돼요. 그러면 회전력과 지면발력의 힘이 맞물려서 엄청난 파워를 도와줄 겁니다. 이 느낌 그대로 드라이버로 가는 거예요. 하체는 딱 묶어두고 1번, 그 다음 2번 갈 때는 왼쪽이 뭔가 아래로 좀 푸쉬되는 느낌을 같이 받아주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. 그리고 빨리 일어서면 힘이 풀리는 거예요. 이 뒤쪽의 힘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오른쪽 어깨, 오른쪽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온다.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푸시하는 힘이 생깁니다. 상체는 힘이 빠지는데 헤드 스피드는 강하게 낼 수 있는 하체 스윙.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. 이 뒤쪽의 힘이 들어와야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생깁니다. 그랬을 때 밸런스도 잡히고 비거리도 멀리 가는 그런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. 힘써 보겠다고 회전해 보겠다고 이렇게만 하면은 팔 다 빠지고 오른쪽 어깨 올라오죠. 절대 안 됩니다. 배치기에 완전 다 망하는 거예요. 하나는 계속 버텨주고 하나를 열어주세요. 그러면 왼쪽이 자연스럽게 푸시되는 느낌이 들어오고 뒤쪽에 에너지가 모아지는 느낌이 들어와야 돼요. 꼭 이걸 느끼신 다음에 그 에너지를 타겟 쪽으로 밀어내면서 치는 겁니다. 지금부터 10번 따라하는 거예요. 하체는 딱 묶어두고 오른쪽을 계속 열어줘요. 그러면 뒤에 힘이 딱 들어와요. 왼쪽은 살짝 나오면서 디뎌집니다. 오른쪽 어깨,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앞으로 딱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지 마요. 그리고 공 앞에서 힘을 쓰고 싶을 때 한번 과감하게 뒤에 힘을 타겟 쪽으로 쭉 밀어주는 거예요. 빵! 똑같이 공 앞에서도 하체 딱 버텨주고 상체 가고 뒤에 힘을
밀어서 때려보는 거예요. 이 연습이 가장 도움되는 골퍼는 아마도 배치기 되는 분들 혹은 당겨치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. 하체는 이렇게 밀려나가서 오는 게 아니고 버텨준 상태에서 오른쪽이 열려서 눌러지는 힘으로 올라가는 거다, 이렇게 상상을 하고 스윙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바꿔보셔야 돼요. 그리고 훈련을 하고 연습한다면 여러분들 스윙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